감사합니다. 아유, 사건 빨리 좀 볼까? 아유. 아니, 최 수사관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야? 아니, 또 치사하게 혼자 드십니까? 아,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 그거는 뭐야? 아니, 이제 저도 좀 주셔야지. 어머. 마음껏 먹어. 오! 어머. 야, 이거 과자! 짠 거, 단 거, 완전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와. 와! 아니, 웬일이십니까?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아니, 요즘 진짜 살찌려는지 탄수화물이 크게 땡겨, 탄수화물이. 아, 예, 예.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아유. 어떻게라는 거야? 제보다 회의들 준비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외모도 건강도 잃어버린 내 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딸을 고발한다고? 어, 뭐지? 와, 이 서류 속 사진 이 여자가 딸인 것 같은데요? 어, 미모가 상당한데요? 근데? 사진만 봐서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잠깐만, 외모를 잃어버렸다. 성형수술 아니야, 성형수술? 아, 선배님. 아니야? 외모도 건강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인턴. 네. 뭐 지피는 거라도 있나? 일단 외모는 성형수술이 맞는 것 같고요. 건강은 혹시 성형수술 부작용?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부작용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조용히 해. 네? 네. 근데 반장님, 외모가 꼭 얼굴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건강 용의자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 아닐까요? 그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 그 일단 봉투에 적힌 저 주소로 네. 현장 조사 한번 나가보자. 아, 그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빨리 갔다 와야 되겠네. 뭐 해, 안 가고? 저요? 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주소 거기 적혀 있다고 했잖니. 아, 네. 아이, 내가 갈게. 아이, 벌써 갔네. 아이. 자, 오늘은 또 어떤 용의자를 만날지 기대가 되는군요. 수사하러 가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의뢰를 하셨을까? 부엌. 어? 이건 뭐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의문의 가루가 있군. 가루? 그걸 먹는다고? 고소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힘을 주면은 부서지는 이 가루. 이것도 같은 가루인가? 다른 사건처럼 저게 무슨 각질이라든지 뭐 비듬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 그러면 인턴이 먹었는데 큰일 나겠죠?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 어, 과자 가루인가? 과자가 맞네. 라면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건 뭐야? 과자가 진짜 많네. 어머, 대용량으로 사셨나 보다, 과자를. 아이고. 근데 이게 도대체 칼로리가 몇이야? 이거 하나에 80칼로리? 완전 고열량의 탄수화물이야. 자, 현관에는 또 어떤 증거품이 있을까? 자, 우리 인턴 특기, 휴지통 뒤지기, 그렇지? 일단 맛있는 즐거움, 감자튀김, 햄버거 봉지, 커피 봉지, 해면, 그리고 어머,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휴지, 커피 봉지, 어머,
커피만 또 이렇게 막. 밥은 안 드시고 저걸 대신 드시나? 그 정도면은 지금 칼로리를 엄청 높게 드시고 계시는 건데. 저 다 합치면 전체 열량이 얼마란 거예요? 냉장고로 한번 볼까? 어머, 여기도 커피, 커피, 여기도 커피. 커피도 다 단 커피인데? 반찬이 몇 개가 있는데 온통 빨간 반찬들. 딱 봐도 빨간 걸 보니까 맵고 짜고 달달한 그런 반찬들. 이렇게 증거물을 꼼꼼하게 챙겨가야지 우리 반장님이 좋아하셔. 자극적인 걸 좋아하네. 자, 옷을 좋아하시나 보다. 예쁜 옷들이 많네. 어머나! 벌써 봄이 온 것 같이 화사하네. 어, 이 원피스 되게 예쁘다. 어, 어머, 내가 입어도 안 들어가겠는데? 굉장히 날씬하신 분인가 보다. 바라는 수선아, 뭐 하는 거야, 저? 이런 옷을 입으셨다면 분명히 좀 슬림하신 분일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챙겨가 봐야겠어. 왠지 여기에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하나하나 열어보자. 별게 없네? 어? 이건 뭐지? 변비약, 지사제. 변비일까? 지사제가 필요하신 분일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방받은 약까지 있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거지? 일단 이것도 하나씩 수집을 해봐야겠어. 자, 또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볼까? 독서를 좋아하시나 보다. 어, 나도 진짜 독서 좋아하는데. 책 한번 읽어볼까? 다이어트 심리학? 다이어트 코칭북. 아니, 웬 화장실에 다이어트 책이 있어? 화장실에 책이 있으면 너무 장시간 앉아있다는 얘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완벽하게 증거물 수집을 했다. 어? 누구지? 네, 조수연 수사관입니다. 네? 찾았다고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글쎄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 진짜요? 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아, 살이 좀 찌셨구나. 저 이분을 꼭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문진수단 쪽에. 아, 저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서희원 씨 찾으러 왔는데요. 예, 예. 혹시 서희원 씨 여기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 어디 계세요? 지금 저 안에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서희원 씨! 서희원 씨! 잠깐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의 소유자였던 용의자가 지금은 유독 먹는 거에 집착한다. 거기다가 당분이 가득한 커피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 음식과 간식들이 많았는데도 다이어트 책을 본다.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지가 않는데. 최 수사관, 네. 건강 용의자 신상은 파악됐나? 아, 네, 파악됐습니다. 이름 서희원, 나이는 46살입니다. 제보자가 서희원 씨 어머니인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 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요. 아, 마침 저기 오네요. 예. 오, 아,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있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본인 사진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건지 기억납니까? 네, 거의 뭐 20대 때 사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디션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 예뻐. 아이돌 같아. 오디션이요? 네, 20대 때 꿈이 연예인이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언제부터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나이살 같기도 한데. 네. 네, 이건 나이살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거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작용? 부작용? 닥터,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요요 현상이죠. 반복된 다이어트의 실패와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건강 용의자의 살을 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빠져야지 왜 찝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잦은 배탈로 인한 지사제 복용도 이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방법으로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요요 현상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제가 속이 정말 안 좋거든요. 진짜 쪽집게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현재. 있고요. 예. 네. 이 몸속의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 이렇게 비율이 8:2로 정상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용의자의 식습관이나 지사제를 복용하시는 것로 질병이 의심되는 이런 약들까지 이미 장 속에 있는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의 비율이 이제 이런 좋은 균보다 높아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도 악화됐을 거고요. 어쩐지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먹는데 유독 저만 뭐 살이 더 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도. 맞아요. 똑같이 먹는데 누구는 그대로고 누구는 살이 찌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이어트 부작용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 서유원 씨의 몸 상태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뭐 현관과 천장, 그다음 냉장고에 보면은 이 캔커피와 인스턴트 커피가 가득 있었던 게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인스턴트 커피나 캔커피의 이 성분표를 보시면 당분은 물론 굉장히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후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은 마치 밥 한 공기를 더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맛있게 먹으면은 뭐 제로 칼로리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음료수라서 탄수화물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되게 놀랍네요. 반장님, 근데 그 서유연 씨 집에서 발견된 가루 있잖아요. 그게 성분 검사 결과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아, 충격적입니다. 뭔데? 그 가루가 모두 과자로 밝혀졌습니다. 과자? 진짜 실제로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 곳곳에 과자 가루가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떡과 뭐 라면도 다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제가 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좀 불안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시켜놓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뭐 한 번에 다 먹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커피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과자나 떡, 라면 같은 거는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간식 먹으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당 떨어질 때 먹으면은 저한테 좀 힘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시고 나면 또 다시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또 당 떨어진 느낌이 드시죠? 네. 이 탄수화물은 보통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을 제공해주고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서유원 씨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절해서 먹고 있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 건강 용의자 어머니께서 제보 영상을 추가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틀어봐봐. 네. 자, 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상이다. 뭐야? 치킨? 치킨과 지금 커피를 함께 드시는 거죠? 아이고, 뭐 이거 먹어? 얘, 살짝가지고 앉아있어. 엄마 좀 줘. 아이고, 자고 같이 먹어. 뺏겼어요. 아유, 그만 먹어. 근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아니요, 저녁은 먹었는데요. 저건 야식이잖아요. 일단 시켜먹을 거 있나? 치킨을 뺏기니까 바로 지금 또 야식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치킨은 엄마한테 먹다가 뺏겨가지고요. 뭐 시켜 먹을까?
아니 근데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퇴근도 늦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항상 시켜 먹고 있거든요. 저녁도 먹고 야식도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팠어요? 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그 수산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일도 늦게 끝나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몸을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항상 배고프고 그치. 허기지고 그래서 꽤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식을 먹어도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시켜 드세요? 아무래도 시간대가 늦으니까 보통 이제 편하게 시키기 쉬운 뭐 치킨, 족발, 그리고 뭐 햄버거. 뭐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고열이야. 먹는다고 먹고 있거든요. 여기 듣기만 해도 이거 아찔한데, 저게 닥터. 배달 음식 있게 자주 먹는 건강용의자의 습관.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 서현 씨가 자주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뭐 치킨, 족발, 뭐 패스트푸드, 아까 뭐 피자 이렇게 보시던데요. 이런 음식들이 고지방, 고칼로리, 거의 칼로리 폭탄인 음식들이 많거든요. 특히 늦은 저녁이나 야식으로 먹으면 이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만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영상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저 보실게요. 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여기 아까 과자를 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방안 곳곳에 숨겨두고 먹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드시니까 예 괜찮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드신다고. 아 간단하네요. 과자 가루가 자꾸 나왔던 이유가 있네요. 아이고 아 이게 목이 마르지? 목 마를 때 드시는 게 커피. 캔 커피에다가 인스턴트 커피를 또 아니 딸 아니 커피 이거 마시는 또 마시냐? 아니 뭐 괜찮아. 그만 먹어. 아 괜찮아 이거. 아유 커피 너무 마신다. 물 대신 딸. 마시는 거야 엄마. 커피는 살 안 쪄. 괜찮아. 커피 살 안 쪄? 커피 살찌지. 커피는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카페인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특히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식욕을 부추겨서 복부 비만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정도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만도 하죠.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중독. 응? 아니 중독이라뇨? 뭐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서희원 씨의 식습관은 탄수화물에 중독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중독? 네, 서희원 씨처럼 이 중독 상태가 되면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방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즉 살이 쉽게 찌고 계속해서 이제 비만이 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고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았던 건가요? 어?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어떤 운동을 혹시? 틈틈이 뭐 헬스도 해주고 있고요. 네. 예, 뭐 계단, 지하철 계단 같은 거 오르기 그런 것도 해주고 있고요. 건강용의자가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네. 영상을 일단 마저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운동 영상? 예. 운동 좀 할 거라도? 예. 아, 그럼 살이 빠진다고? 아, 홈트 하시네요, 홈트. 이거 이게 들어가네. 아, 진짜. 아, 배 때문에 숙이기도 힘드네.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아, 운동도 됐겠지? 땀나네. 운동을 했더니. 좀 출출한데? 아, 저만큼 운동하니까 또 출출하시구나. 아니, 5분 운동하고 공복을 느낀다고요, 벌써? 좀 간단하게 먹어야 돼. 아, 컵라면. 땀을 조금 흘리시고 바로 이걸 또 채우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온 거야, 또? 설마. 아, 택배가 왔네.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컵라면이 몇 박스예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보는 우리도 먹고 싶은데. 아, 잘 먹었다. 아이고, 또 물 대신 커피. 물 대신 커피만 줄여도 괜찮겠다. 운동을 5분 하고 식사는 더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운동 후에 적절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는 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현 씨는 5분 운동하시고 운동량에 비해서 너무 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것도 나쁜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나쁜 탄수화물이요? 나쁜 네. 탄수화물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해나 흡수가 빨리 되는 단순당과 이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합당이 있습니다. 서현 씨가 먹는 이 탄수화물은 대부분 나쁜 단순당에 속합니다. 근데 그 단순당은 뭡니까? 네, 이 단순당은 아까 서희원 씨가 드셨던 것처럼 밀가루 음식, 설탕, 뭐 커피, 초콜릿 이런 식으로 당 분자가 하나인 단당류를 말하는데요. 두 개인 이당류로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설탕을 급상승시켜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지방 축적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특히 뱃살 같은 경우 뱃살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거죠. 아, 내장 지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제 주위에도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에? 네, 맞습니다. 이 피부 아래에 위치한 이 손으로 잡히는 이런 피하 지방하고는 다르게요. 네. 이 내장 지방은 복강 안에 있는 뭐 소장, 대장, 뭐 간, 췌장 이런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이어트 제가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빠지는데 뱃살은 진짜 안 빠지고요. 아, 제일 안 빠지죠. 그게 그럼 내장 지방 때문인가요? 네,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처음에는 지방이 빠지다가 근육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크기일 때 근육은 무겁고 지방은 가볍다는 거죠. 때문에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강화되면 표면적으로는 체중이 늘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 허리 둘레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더라도 허리둘레가 줄지 않았다면 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지방세포가 이 다른 세포와 달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도대체 왜 살이 찌는 거죠? 네, 이 지방세포의 수는 이제 성장기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이 쪘다 빠졌다 하는 거는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살찔 때 보면은 이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 찔 때는 계속 쪄요. 근데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방세포의 크기는 최대 400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400배? 400배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400배면은 400배? 이게 도저히 가늠이 잘 안 가는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네. 같은 게 있을까요? 삼겹살 한 근이 돼지 한 마리가 되는 게 바로 400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비커를, 이제 이 유리병을 우리 몸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여기 하얀색 동글동글한 게 보이실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포.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 살이 찌면 이 지방세포가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 먹습니다. 와. 왜 이렇게 빨라? 오. 자, 이 지방세포가 이런 식으로 400배까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무섭다. 네. 거의 지금 몸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크기가 커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그 노란 주스 같은 액체가 탄수화물이란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꼭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오는 이런 단순당 같은 나쁜 탄수화물들이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지방세포 크기가 굉장히 이제 400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세포도 수명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세포가 또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때 뚱뚱했던 자리에는 또다시 뚱뚱한 지방세포가 들어오면서 비만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너무하네요.
그 무심코 먹은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을 키우는 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반대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혈당을 완만히 상승시켜서 이 인슐린이 정상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당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서희원 씨의 경우에는 이 식단에서 복합당인 이 뭐 통곡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유를 좀 알 것 같네요. 아, 배가 아프지. 배가 아프신가 봐요. 다시 좀 해볼까? 아이고. 또 가시네요. 저 정도면 이른바 그 과민성 대장증 우근 아닙니까? 무슨 약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사제. 지사제? 아하, 화장실을 못 가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아, 빨리 나와, 엄마 배 아파. 아, 좀만 있어봐. 아유. 아이고, 뭘 하다 지금 맨날 전세하고 있어. 급해 죽었구먼. 어, 빨리 나와.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여깄다, 변비약. 변비약이요? 아니, 아까 지사제를 먹었는데 이번 변비약을 먹어요? 제가 배탈도 자주 나는데 또 변비까지 있어가지고 지사제랑 변비약이 지금 필수거든요. 지중을 한번 재볼까? 더 추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입고 다녔는데. 아까 봤던 그 옷인데요? 제가 뭐 30대 초까지도 입었던 옷인데, 저 다 버리고 기념으로 두 개 놔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40kg대에 조금만 관리해도 살이 막 쭉쭉 빠지는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한 7년, 8년 전에 오디션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7, 8년 전에?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아프니까 계속 누워있고 먹고 자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이제 배변에 또 뭐 장애까지 생겨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도 제가 생겨서 지금 약까지 먹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스트레스가 엄청났겠는데요? 예. 네, 교통사고 당한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살이 찌고 이렇게 꿈까지 접고 나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사실 사고 전에는 이제 피부 관리 때문에 커피 같은 것도 일절 안 마셨고, 예, 근데 알코올 중독이 와서 이제 병원에서 술까지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로 술도 마시고 다니고요. 뭐 꿈까지 접으니까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함도 이제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술 대신에 이제 좀 쓴 거 없을까 찾다가 찾은 게 이제 커피였어요. 그래서 커피를 중독처럼 먹게 된 것 같아요. 현재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살이 빼고 싶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잦은 배탈하고 변비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희원 씨의 장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장내 유해균이 가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유해균은 나쁜 균 아닙니까, 그거? 네, 맞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유해균 비율이 높아서 장내 환경이 무너진 상태였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제 체질로 바뀌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도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식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희원 씨의 증거물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다른 약들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떤 약들이죠? 제가 지금 고지혈증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간도 생겼어요. 그리고 호흡기 쪽에 좀 염증도 좀 심하고요. 예. 서희원 씨가 살이 찌고 난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맞아요. 지금 살이 찌고 나서 모든 병들이 시작됐거든요. 그 살이 찐 게 서희원 씨 질병하고 뭐 큰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병입니다. 온몸의 온 장기에 다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이거든요.
혈관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뱃속에 여러 장기를 싸고 있는 기름기가 있는데 그게 늘어나면 내장지방이 됩니다. 이 내장지방은 혈관에 전부 가서 들러붙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지방간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간은 그건 술 때문에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이 지방간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 서희연 씨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지름길이 세 가지인데 그게 다 해당이 돼요? 네, 첫 번째는 디저트. 디저트. 두 번째는 술. 술. 네, 그리고 마지막은 탄수화물입니다. 야, 이 탄수화물과 디저트를 즐기고 과거 이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었던 우리 서희원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세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근데 이 디저트나 술도 모두 탄수화물이거든요. 술도? 네. 그래서 지방간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이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과다 섭취 이상이 33% 중에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1.7배, 여성의 경우에는 3.8배나 높습니다. 지방간 원인이 비단 이 술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장과 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장 속에 유해균과 독소가 많기 때문에 간의 해독 시간이 길어지고 또 간이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질병에 노출이 되죠. 장내 유익균을 높이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간 활동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과 간이 연관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리고 건강용의자 어머니께서요, 서희원 씨가 혈당 수치도 높을 거라고 진술하셨거든요. 아, 엄마도 참 진짜. 아니, 그거 딱 한 번만 높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괜찮을 텐데. 그 혼자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닥터들도 계시니까 지금. 네.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닥터,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서현 씨 지금 공복 상태 맞으시죠? 아, 네. 배고파요, 너무. 말 많이 하면 배고파. 네. 그러면 제가 혈당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와. 아프네요. 네. 저를 보세요, 저를. 저를 보면 안 아파요. 네. 됐어요. 야, 이렇게 안 아프게 딱 해주시네요. 이제 합니다. 3, 2, 1. 어, 깜짝이야. 공복이에요? 네. 결과가 리얼로 놀라셨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공복인데 네. 185가 나왔습니다. 185? 네, 공복에 126 이상이면 당뇨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85잖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정상은 네. 99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지금 공복인데 185면은 엄청 네. 많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서현님의 경우에는 고지혈증 있죠? 지방간이 있죠? 이제는 당뇨. 당뇨 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말 약까지도 드실 수 있고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네, 문제.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신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는 비단 건강 용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으로 인한 당뇨는 흡연보다 최고 4.8배나 높고 고혈압은 음주보다는 최고 2.9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이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과도하고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을 초래한 우리 서희원 씨잖아요. 네, 게다가 또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건강까지 잃게 됐는데 네. 이거 이제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뭐 살찌는 이유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네요. 단지 그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저희 건강청에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씨와 마찬가지로 이 과거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었지만 자신만의 비법으로 체중 감량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건강 모범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도 건강을 지키고 있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같은 환경 다른 선택을 하니 건강 모범인의 핵심 비법이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필라테스. 모범인답게 운동으로 시작을 하네요. 친구 둘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건강 모범인 주인공이신가요? 저 아니고 저희 엄마세요. 엄마요? 엄마요? 어머! 언니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저는 25살이고요. 저는 54살입니다. 와. 두 배의 나이인데. 어머나. 딸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운동. 엄마가 처음에는 살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엄마 살 좀 빼드리려고 같이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더 운동을 잘하고 저보다. 자, 등으로. 자, 가슴, 등. 자, 가슴, 자, 등. 좋아요, 자, 가슴. 처음엔 40대인 줄 알았더니 50대라고 말씀하시길래 너무 놀라서. 그 연배에 비해가지고 너무 테크닉도 좋으시고요. 근력도 뛰어나세요. 전문적이신데요? 하루에 유산소 30분, 근력운동 1시간, 그리고 짬짬이 집에서 홈트 운동해서 평균 한 3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와, 정말 쉽지 않은데. 와. 수분 보충도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저도 물을 잘 안 먹는데 운동을 할 땐 물을 먹게 돼요. 몸무게 너무 궁금하다. 55.3. 대단하다. 와. 엄마가 나보다 적게 나가. 와, 20대도 살을 이렇게 빼기가 힘든데 50대인 엄마가 이렇게 살 감량에 성공하신 걸 보고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 저 몸이, 어머나. 아이고야. 우리 서희원 씨보다 더 쪄 보여요. 제가 2017년도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한 2년 넘도록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먹고 약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한 1, 2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까 살이 안 찔래야 안 찔 수가 없죠. 살도 한 20kg 이상 찌고 나중에 그 치료받으면서 먹었던 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 호르몬 체계가 바뀌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랑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을 정도로 심했더라고요. 그리고 당 수치도, 갱년기도 그때 같이 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았었어요. 공황장애까지 정말 최악이었네요. 한창 공부해야 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될 저희 애들한테 진짜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건강해져서 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마침 또 딸들도 저한테 엄마 살 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운동도 함께 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맙고 격려가 됐어요. 역시 딸이에요. 네, 이걸 왜 버리려고 했는지 알아? 안 맞아서 버려. 그래? 버리지 마. 엄마가 집에서 일할 때 입을게. 아우, 편하고 좋겠다, 반바지. 진짜? 아니, 20대 딸 옷을 같이 입는다고요? 아이고야. 커, 커. 원래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엄마 다이어트하고 제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지금 보면 와. 완전 놀랍죠? 단추 안 풀러도 들어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만큼을 제가 살을 뺀 거죠. 이야, 따님이랑 반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자루에. 네, 건강 모범인의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64.3, 저희가 4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도 123으로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의 경우도 137로 이 또한 정상이었는데요. 그래서 검사 결과 본인만의 방법으로 체중과 지방은 물론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강 모범인 신소라 씨의 이 장내 세균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건강 용의자와는 반대로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았습니다. 이 살이 찌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했던 과거가 있는데도 현재 균형이 잡힌 장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아, 엄마는 운동하는 게 좋아. 근데 진짜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면 집안일이 쉽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30%를 차지할 정도의 큰 근육인데요. 이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 모범인이 주로 하는 이런 하체 근력 운동은 허벅지 근육 생성뿐만 아니라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서 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인슐린 작용을 조절해줘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설거지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등을 쭉 펴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이 건강 모범인처럼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복부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복부 근력이 떨어지고 결국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드로인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복부 안쪽에 위치한 코어 근육인 복횡근이 단련되면서 내장 지방과 뱃살을 빼는 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안 고르시는데요? 저 정도 돌았으면 한 가득 차야 되는데 바구니가. 그래서 이제 끄는 바구니로 바꿔야 되거든요. 빈 바구니예요. 빈 바구니네요. 워밍업 한 거죠. 물건의 위치 같은 거 파악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유산소 운동이 돼요. 장 볼 때 이 쇼핑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든다면 이 근력 운동과 같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트를 이용하는 것에 약 1.8배의 열량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뭐 작은 핸드백보다는 적당히 무게감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 칼로리 소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안뿐만 아니라 이 집 밖에서도 이어진 건강 모범인의 운동 정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생활 습관부터가 저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해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앞으로 정말 틈틈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예, 뭐 장 볼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 모범인의 이 다이어트 핵심 비법 마저 보시겠습니다. 아, 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감자, 고구마, 그리고 감자 전분이요. 아, 저처럼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은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 저 뭐예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수제 감자 당면이거든요. 아하.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저항성 전분은 배출이 잘 돼서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거든요.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맛있는 한 끼를 위해서 저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항성 전분이란 이 전분의 한 종류로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된 전분을 말하는데요. 감자 전분에는 약 72%가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량 섭취만으로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수치도 천천히 올라서 이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단번에 끊을 순 없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번에 끊어버리면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양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거 좀 줄래? 그릇? 그거 좀 줘. 이거? 응.
제 다이어트 비결의 핵심인데요. 바로 모유유산균 BNR17이에요. 네? 아, 모유유산균? 아니, 유산균 좋은 거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모유유산균 BNR17 이건 뭐예요? 유산균도 따져보고 먹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모유유산균 BNR17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음식할 때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하고 또 물에 타 먹기도 하거든요. 저는 모유유산균이라는 걸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모유에서 나온 유산균인가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모유가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이 분유를 먹는 신생아보다 10배 이상 높게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유 수유한다, 그죠? 네, 그래서 모유를 그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랑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앞서 이 유해균 비율이 높을수록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락토바실로스 가세리 BNR17 모유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흡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액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작은 형태의 단당류로 바꾸는데요. 이 BNR17 유산균은 이 단당류를 크기가 큰 다당류로 바꿔서 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화 흡수를 막고 체내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지 않고 대변으로 바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12주 동안 쥐에게 모유유산균 BNR17을 먹이고 대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대변에서 다당류 탄수화물이 약 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체중뿐만 아니고 그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BNR17이 지방세포에도 그 영향을 주나요? 네, 우리 몸에는 칼로리를 연소해서 살을 빼주는 갈색 지방과 또 칼로리를 축적해서 뱃살의 주범이 되는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이 비만주에게 BNR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했더니 뱃살의 주범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2주간 이 모유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복부 내장 지방과 평균 허리 둘레가 5cm 줄었고요. 또 엉덩이 둘레, 체중, 또 비만의 정도로 나타내는 BMI 수치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와, 3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무려 5cm나 줄었다는 거죠? 야, 5cm가 네. 준다고? 저도 갱년기와 갑작스런 사고로 찐 살 때문에 건강까지 잃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냈잖아요. 희원 씨도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건강 모범인의 일상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서희원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고요. 네. 근데 BNR17이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면 제가 겪고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모유 유산균 BNR17을 먹인 결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닥터, 비만과 혈관 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서희원 씨의 고지혈증이나 당뇨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10주간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이 모유유산균 BNR17을 투여했더니 체내에서 이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혈중 인슐린 농도도 낮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포도당 섭취 후 이 혈당을 측정한 결과
6주, 9주 후에는 이 혈당 감소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필요하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모유 유산균 비에나 17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25에서 900mg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복통,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유산균인 만큼 이 냉장 보관하고 또 인체 실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 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냉장 보관. 자,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유 유산균 비에나 17도 열심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저 날씬한 사람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그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는 것도 네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서희원 씨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무턱대고 체중만 줄이려는 노력.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방법.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습관만 고집했던 건강 용의자를 교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위한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노쇠 같은데요. 노쇠요? 아니, 내가 무슨... 나이가 들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 노쇠? 그냥 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 감소도 질병입니다. 질병이라고요? 근육은 나이와... 예? 어? 운동 잘하지 마세요. 운동을 저렇게 하는구나. 되게 괜찮다. 저 하얀 가루는 뭐죠? 매일 50g의 단백질을. 잠깐만요. 왜? 결정했어요. 뭘? 앞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요. 건강의 기본이 운동이잖아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물을 좀 자주 먹으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모유 유산균 꾸준히 먹어보고 다이어트 성공하려고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